여러분, 이거 아세요? 폴란드에서 전해지는 아주 특별한 거수 경례에 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예로부터 전 세계 군대에선 나라와 상관에 대한 복종과 충성의 의미 혹은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거수 경례를 사용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폴란드의 열병식에서도 이런 절도 있는 경례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 어? 아니 잠깐만, 징병제 국가인 한국의 남성들에게 PTSD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해 보이는 이 폴란드의 특이한 경례법은 마치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아싸 텐티큐를 외쳐야만 할 것 같죠. 과연 어째서 폴란드에선 두 손가락만을 가지고 경례를 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 두 손가락 경례는 무려 2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경례이자 폴란드의 가슴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경례입니다. 18세기 말 폴란드는 러시아 제국과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3국의 간섭으로 인해 갈기갈기 찢겨 강대국들의 땅따먹기 놀이터가 되었죠. 이후 러시아 제국이 점령한 폴란드 동부지역에서 출판물의 자유를 빼앗아 검열하며 남아있던 애국자들을 거세게 탄압하자 뜻을 모은 폴란드 출신의 젊은 사관학교 생도들이 1830년 11월 봉기를 통해 전국적인 독립운동을 일으켰죠. 그러자 러시아 제국은 반란의 싹을 뿌리째 뽑겠다는 생각으로 어마어마한 대군을 동원해 이를 잔인하게 진압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폴란드 독립운동은 처음엔 매우 희망적이었지만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서 계속된 소모전으로 인해 중과부적으로 패배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주요 전투였던 오르신카 그로우프스카 전투에서 대포 파편에 맞아 손가락 3개를 잃은 병사가 남은 두 손가락으로 경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처절한 이야기가 폴란드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이 두 손가락 경례는 조국의 독립을 상징하는 제스처가 됐습니다. 이후 치욕의 세월을 뒤로하고 독립한 폴란드에선 모든 거수 경례에 두 손가락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큰 의미를 부여했죠. 바로 조국과 명예를 말입니다. 뭐 이처럼 가슴 아픈 이야기가 섞여있는 두 손가락 경례법이지만 남들이 봤을 땐 매우 특이한 모양이기도 해서 기록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군이 큰 곤혹에 빠졌다고 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연합군과 합동작전을 하던 때에 폴란드군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연합군 장교들에게 이 두 손가락 경례를 했는데 미군을 비롯한 여타 연합군 장교들은 이 경례법을 조롱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이게 아무리 잘 봐줘도 모양새가 자기네들 보이스카우트 경례법이랑 너무나 닮아 있었으니까 말이죠. 결국 이로 인해 많은 병사들이 징계를 받아 영창에 가게 되자 폴란드 장교들은 병사들에게 타국의 군인들에게 경례를 할 땐 일반적인 거수 경례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 폴란드의 두 손가락 경례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그저 특이한 경례로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폴란드인들의 조국에 대한 갈망이 서려있는 아주 뜻깊은 경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